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전기기사 제1회 이 과목인 전력공학 가년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회, 보통 매년 3회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1회, 2회, 3회 보는데, 그 중에서는 보통 이제 한 회 정도가 어려워요. 근데 19년도를 보게 되면 18년도에서도 아마 1회가 좀 어려운 것 같고, 19년도에서 지금 풀어볼 텐데 1회가 좀 어려웠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서너 문제가 있었어요. 자, 1번. 일정할 때 도체 간의 간격, 이게 선광거리죠. 도체가 전선이니까. L 값은 어떻게 되냐. L은 어떻게 되죠? L은 공식은 0.05 플러스 0 로고 10에다가 R분의 D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커지게 되면 얘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간격 크게 되면 L 값은 어진다. 1번. 커진다. 1번입니다. 2번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신의 뜻, 신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할 때 단상 2선식을 기준해서 3상 3선식에 대해서 전력 손실비를 부른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단면적이라든가 면적 전선 소유량, 그다음에 이제 전류비 요 정도, 그다음에 여러분들 전력 전선 소유량, 뭐 그다음에 전력 손실비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전선 소유량 정도, 전선 소유량, 그 다음에 전력비 비교하는 거, 요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력 손실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단상 2선식은 기본이 이 두 가닥이니까 2i제곱 r이고, 3상 3선식은 3i제곱 r입니다. 그러면 단상 2선식 기준이기 때문에 2에다가 전류 i는 p는 vi 코사인 세타, i는 어떻게 되죠? v 코사인 세타의 p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v 코사인 세타의 p의 제곱의 r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자, 3상 3선식이에요. 3상 3선식은 일단 3에다가 3상의 전력은 죄송합니다. 요거 이제 누추산 vi 코사인 세타니까 3에다가 그죠? v 코사인 세타의 p의 제곱의 r인데 일단은 요게 3의 제곱은 누추산의 제곱은 3이죠. 여기 3이 우러나니까 요거 일단 지워지고 그죠? 그다음에 요거 제곱이니까 일단 요거 지워지고 여기서 r인데 그죠? 그냥 r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단상 2선식이 이 앞에 r이 붙었죠. 그러면 3상 3선식은 세 가닥의 저항이잖아요. 그죠? 단상 2선식은 두 가닥의 저항인데 3상 3선식은 세 가닥의 저항비를 비교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이거 만들어낸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3상 3선식에 대한 저항비를 따질 때 같다라고 조건일 때 같을 내면 얘는 두 가닥이건 세 가닥이고 단상이건 3상 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상 2선식은 두 가닥인데 두 가닥에 대한 세 가닥 B의 저항값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된다? 2R이고 요거는 2분의 3R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이렇게 돼서 4분지 3 이렇게 되겠죠? 답은 해서 4분지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이에요. 만들어낸 거예요. PT와 CT, 여러분 기억나시죠? PT는 개방이다. CT는 단락이다. 그죠? 이유가 가전앱에 대한 저렴 보호. 이렇게. 그래서 몇 번의 답이죠? 1번이죠. CT를 단락한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영류를 개선하면, 여기 보통 영류 몇 프로 이상? 그렇죠. 90% 이상 올리게 되면 전력 손실 감소하고 전압 강화 작아지고, 그죠? 전기 요금이 떨어지고 내가 쓸 수 있는 유연력을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거, 절연 비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4번입니다. 낙차, 수량, 출력을 구하라. 효율 각각 2개 줬어요. 그 다음에 거기 손실 낙차를 줬네요. 손실 낙차. 원래
보통 출력 관음 공식이 9.8QH 효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낙차를,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유효 낙차예요. 근데 여기 손실 낙차를 넣다는 얘기는 총 낙차에서 손실 빼서 유효 낙차를 만들어라 이 뜻이죠. 그러면 그것만 유의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유효 낙차는 총 낙차에다가 손실 낙차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럼 총 낙차가 얼마예요? 거기 가만히 보니까 300m에다가 빼기. 유효 낙차는 총 낙차의 6%니까 63, 18이니까 18m. 그래서 약 182m가 되는 거죠. 282m가 됩니다. 282m. 별 희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9.8에다가, 자, 유량이 얼마? 거기 보니까 20. 그 다음에 282에다가 효율이 두 개 줬어요. 0.9, 0.98. 이제 곱하면 되겠죠? 자, 그리게 되면 48.750. 답 1번 나옵니다. 자, 6번입니다. 임피던스가 330이고 또 어디미턴스가 밑줄치세요. 1.875, 10의 마이너스 모우에다 밑줄치시고요. 특성 임피던스 보라. 특성 임피던스는 나누기에 곱하기예요. 그렇죠. 나누기죠. 나누기입니다. 나누기예요. 원래 전파 정수는 나누기에 곱하기예요. 곱하기죠. 예. 그러니까 전파 정수는 곱하기고 특성 임피던스 보다 나누기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의 단위, 얘는 임피던스니까 오음이고 얘는 모우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히 단위가 모우 오음 줬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얼마? 거기 보니까 330. 자, 330. 그 다음에 어디미턴스가 1.875 곱하기 마이너스 33. 이거 그대로 계산기에 두르게 됩니다. 42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됩니다. 그다음에 다중접착이 되는 재폐루 기능.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리클레이저, 시작 실내이저, 퓨즈가 있다. 우리 다중접착에서 선로 보호용으로서 배열이 돼 있는 게 첫 번째 리클레이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재폐루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시작 실내이저 뭐죠? 후비보. 그래서 둘중에 많이 돼서 둘중에 많이 나오는데 재폐란 말이 나오면 리클레이저, 그다음에 후비란 말이 나오면 시작해놔야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 순서도 알아두셔야 돼요. 순서 꼭 퓨즈가 뒤에 있어야 되고 얘하고 얘는 자리 바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왜냐면 얘들은 급전선에 있기 때문에 급전선에는 부하를 걸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리 바꿀 상관 없지만 얘는 반드시 끝에 있어야 돼요. 이제 분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2번이죠. 리클레이저. 자, 8번 요것도 만들어낸 겁니다. 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신의 가호의 뜻이 있으면 찍어서 맞으면 되고요. 자, 일단 어쩌고저쩌고 해서 옳은 것, 그러니까 얼핏 가만히 보니까, 자, ES는 A의 ER 플러스 B의 IR,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기술사에서, 발송배념 기술사에서 이제 이거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거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거 어디서 이제 좀 만들어내냐면 AD 빼기 BC는 얼마다? 1이다 해서 보통 A 뒤에 D를 곱했잖아요. 그죠? C 앞에 B를 곱했고 그러면 A 뒤에 D를 곱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 D를 곱해요. 얘를 곱하도 얘만 곱하면 안 되니까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 앞에 B를 곱해요. 얘만 곱하면 되고 얘도 곱해야 되고 얘도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빼줘야 돼요. 빼주게 되면 이 두 개의 값을 이제 빼주게 되면 얘하고 얘는 같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db 곱하기 b도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건 얼마야? 10 빼기 10분 0이듯이 똑같은 거 빼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것만 남겠죠. 그래서 dsbis에서 빼주게 되죠.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AD 빼기 BC는 얼마죠? 1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DES 요거 빼줘야 되죠? BIS는 요게 1이죠. 그래서 ER
곱하기 1이죠. 얘는 2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R은, 그죠? DES 빼기 BIS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3번이죠.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또 다음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간연도 할 때 이런 건 이제 외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힘들고 공부하고 막 힘들고, 그래서 필기 합격하고 나면 이제 우리 바람쐬러 가잖아요. 어디 가죠? 예, 바다로 가야죠. 바다. 그래서 바다로 가자. 바다. 답 3번. 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답 3번이고요. 9번. 비접지에서 지락전류 계산할 때 사용되는 정전 용량. 지락전류 기억나시죠? 응? 3오메가 C 이렇게 되고, 따라서 루트 3에다가 오메가 CV 암페어가 될 때 이 C는 어떤 정전용량? 어차피 땅에 흐르는 전류잖아요. 그 당연히 사용된 정전용량도 땅에 있는 정전용량이기 때문에 땅이 대지죠. 그래서 대지 정전용량. 90도 빠른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 되고요. 10번. 영상전류가 ZCT지. 영상전류가 ZCT가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전류 검출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ZCT 영상전류기가 잡아내죠. 영상전류가 지락전류니까. 그래서 답 3번이고요. 11번. 이상전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뇌도 있고, 그죠? 대표적인 이제 번개? 뇌? 같은 말이죠. 그래서, 보호학에서 설치하는 게 뭐냐? 당연히 거기 뭐, 피력이 밖에 없죠. 소환, 초호환, 이거는 이제 애자 보호하는 거고, 계전기 관계없고, 그 다음에 접지봉? 접지봉 땅에다 박은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이상전의 파고치를 저감시키 이런 말. 이상전의 파고치는 낙뢰라고 보시면 되잖아. 그래서 필요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가공지선 나오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가지 다 답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필요밖에 없습니다. 답, 2번입니다. 12번. 이것도 간연도인데. 거기 보면 무반스라고 했어요. 무반스란 건 뭐예요? 임피던스가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반사파는 임피던스가 다른 경우가 반사파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무반사는 임피던스 같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Z1이 와서, Z 플러스 Z3인데, 그죠? 근데 Z하고 Z3가 직렬이 아니라, 거기 BC, BD 병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렬일 땐 직렬이 역수, 이게 안 보이죠? 여러분들 안 보입니다. 다시 써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병렬이기 때문에, 직렬과 병렬이 역수하기 때문에, Z2와 Z3가 병렬이니까 이렇게 돼서 네,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3번. 저압 뱅킹 방식에서 저압선의 고자로 전부 차단되는 것. 싹쓸이. 캐스케드 현상. 대체가 뭐가 있었죠? 고장 개폐기.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가스 차단기. 가스 차단기는 가장 많이 쓰죠. SF가스. 차단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솔로 길이 안겼고, 그 다음에 소호 능력, 근데 무색, 무독, 난연성이기 때문에 가격 빼고 나머지는 상당히 우수하다. 틀린 것. 다 좋죠. 다 좋아. 1번이죠? 선로 길이 관계없죠. 답은 1번입니다. 건거리든 장거리든 차단 잘 합니다. 차단 능력이 좋다 그랬죠? 1번입니다. 다 책에 있는 내용이고. 켈빈. 전선에서 가장 싼 총이 켈빈 아니야. 켈빈의 형 켈빈. 그죠? 가장 싸다. 총 중에 경제적이다. 4번이죠. 자, 계전기 중에서 반환시, 정환시가 있어요. 반환시는 동작이 빠른 거고, 전류가 크면 동작이 빠른 거고, 정환시는 내가 정환시간 동작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 했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특성을 다 설명하기 때문에 두 줄 이상 나오면 개가 답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가지 나온 몇 페이지? 4번이요, 4번. 몇 번이죠? 4번이죠. 답 4번. 자, 복도체는 주목적이 일단 뭐죠? 코로나 방지죠. 코로나 방지고, 또 전선이 굵어지니까, 뭐가 되죠? L값이 작아지고, C값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송전 용량이 증가가 되죠. 근데 송전 용량이 단위가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송전 전력이 증가하는데, 왜 증가하느냐? 실부화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성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법이라고 해서 C분지 L에다가 V제곱. 요거는 L에 C에 V제곱. 그죠? 그러면 이제 복도체 쓰면은 L값이 작아지면 얘는 커질 거고, 얘가 커지니까 얘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전력이 증가한다.
임계전 당연히 각 저거 임계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임계전압이 코로나 방지라는 것은 뭐냐면 임계전압을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발생하면 임계점을 크게 해서 코로나 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일선 지락전류 중에서 중성접지죠. 가장 지락전류 작은 거 소울리액터죠. 그래서 병렬공기 이용한 거죠. 가장 큰 건 직접접지. 그래서 지락전류 병렬공기 이용한 소울리액터 4번입니다. 수차에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으로 가장 맞는 게 아니라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해설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캐비테이션은 사실 그 우리 수차에서 수차에서 이제 압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진 현상 등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간연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또 유체역학 특히 저쪽 펌프에서 쓰는 소방이라든가 그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고 이 캐비테이션은 이제 전기에서 일부 있긴 있는데 이쪽은 사실은 학교에서는 배우죠. 학교에서는 배우는데 이 우리 간연도에서 그 책의 일부 내용까지는 이제 끌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신의 뜻이다. 그래서 캐비테이션 첫 번째 수도 낙차를 증대한다. 아까 압력이 떨어지는데 낙차 또 늘리면 더 흡출 수도가 뭐냐 흡출관이라고 했죠. 흡출관 그죠? 이렇게 수차가 있고 이게 흡출관이잖아요. 이걸 더 늘린다는 거죠. 원래 얘를 갖다가 늘리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흡출관 선체에도 진공 상태가 돼도 10.3m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진공 상태 만들어도 얘가 그러니까 이제 진공 상태 만들어서 10.3m를 만든데 손실까지 따지면 7m밖에 안 돼요. 근데 얘를 늘린다고 해서 더 압력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1번 봐야 되고 가버 운전을 가능한 피한다. 그렇죠?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속도를 너무 크게 잡지 않고 그다음에 침식 강한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0번 1호사 선관전압 임피던스 8 용량의 100mm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라. 마지막 문제인데요. 제이가 붙었으니까 그게 이제 리액턴스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거는 10V제곱 PZ 이걸 풀면 되죠. 근데 여기서 10에다가 전압이 얼마였죠? 선관전압이 1호사 예 제곱이고 용량이 얼마? 100mv. 근데 이거 써먹을 때는 반드시 P는 KVA고요. 그죠? V는 kV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량이 몇 mv? 100mv.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3승 KVA. KV를 바꿔야 되고, 임피던스가 얼마? 8.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37 답이 3번이 나옵니다. 아, 18년도, 19년도 1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2번 같은 거 하나, 그 다음에 8번 두 문제 그 다음에 19번 세 문제 정도가 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해볼 만합니다. 세 문제는 처음 봤던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럴 텐데 생각보다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처음 봤기 때문에 좀 어색해서 그런 거지 보통 두세 개 정도는 항상 애매한 게 나온다. 자 그래서 2019년도 제1회 전기기사 전력공학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